진짜 수익을 찾아라. 수익률 팩트체크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수익률 팩트체크는 ITBC 전문가들이 어떻게 종목과 업종을 선별하고 어떻게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어떤 수익을 가져왔는지 낱낱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그 포트폴리오와 종목은 상승클럽 VIP의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잘 알려진 종목이고 대표 종목이라고 한다면 요즘 좀 핫한 종목인 캠시스나 뭐 파트론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승클럽에서는 카톡방 리딩으로 매수 추천을 드리고 문자도 함께 드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원하시는 분이라면 상승클럽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금요일날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이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에서 나머지 종목 선정 사유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매수가 39,200원에서 39,600원 사이의 매수, 그래서 한 저희는 중간값으로 39,450원을 저희의 매수 평당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거의 2주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조금 부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희는 카톡방이나 문자적으로 리딩을 통해서 회원님들을 안심을 시켜드렸고 이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선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TF 모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Time of Flight이라고 이게 비행시간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그런 모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고 한다면 최근에 캠시스나 파트론 같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나무가는 좀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있습니다. 뭐 올해도 물론 잘 나오긴 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 업황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 수혜분을 나무가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주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최종적으로는 11월 14일 44,000원에 저희가 최종 매도 처리를 하였고요. 수익률은 한 11% 정도인데 회원님들마다 다르지만 5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수익을 얻으셨냐?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승클럽 회원님들 실제 계좌 캡처 사례인데 금액 자체가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전한 매매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절반을 판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는 수익을 어느 정도는 보셨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요 회원님들은 한 10만 원 정도 9%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고요. 이 회원님은 수익 퍼센트는 적지만 금액은 뭐 12만 원 정도 나쁘지 않은 금액을 얻었습니다. 요 회원님 같은 경우는 그날 저희가 당일 매매로 단기 매매를 조금 많이 진행을 해서 그 매매까지 좀 나왔는데 나무가만 살펴본다면 7% 정도의 수익을 다 얻으셨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금액이 작은 회원님도 있고 큰 회원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비중으로 종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망설일 필요 없고요. 금액이 크다고 겁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상승클럽의 매매 리딩을 따라오시면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나 갤럭시의 새로 나온 모델들을 보시면 카메라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카메라 모듈 관련주의 중장기 수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 수혜를 받는 종목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누구나 투자자라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의 관심을 저희 상승클럽이나 저희 ITC 전문가들이 대신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관련 자료는 저희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투자 자료나 투자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위에 무료 급등주를 비롯해 저희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성함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익률 팩트체크의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